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시 3시에서 5시 사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서경애님의 인생 여정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 것들도 많고 볼 것들도 많죠.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기가 쉽죠.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는 남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오후에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하루 일을 되돌아보면 열심히 일했던 그 시간들 사이로 아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일지도 모를 일이지요. 사람이 80을 산다고 가정하고 인생을 24시간으로 생각하면 20대는 아침 6시입니다. 30대는 오전 9시, 40대는 12시입니다. 50대는 오후 3시고요. 60대는 저녁 6시입니다. 50대 이런 화자가 치열했던 40대의 삶을 되돌아보면 벌레 먹은 자국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노을의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면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기쁨과 희망, 설렘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의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의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 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젊은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제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3번 나무는 봄에 하얀 꽃을 피우죠. 그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뭡니까? 단풍이 들고 있다는 거죠. 단풍이 들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계절감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다. 자, 가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가을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이런 때입니까? 자, 여기서 가을은 겨울로 가는 시기입니다. 중심에서 멀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삶의 치열함을 지난 시기. 아마 지금 뭐 선생님이 바로 지금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자, 내 인생의 시간은 자, 인생을 24시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는 50대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정오를 지나 기울어져가는 성찬의 시간. 이를 지났지만 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날을 다가올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생의 12시에서 1시 사이는, 12시에서 1시 사이는 40대죠. 자,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자, 열심히 살았던 그 40대 뒤편은 그 시간 이후죠. 자, 40대 이후의 시간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자, 벌레 먹은 자국은 치열한 삶으로 인한 어떤 상처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3시에서 5시 사이에 있는 납니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중심의 시간은 12시에서 1시 사이, 이런 시간이 되겠죠. 12시에서 1시. 어두워지기 전까지, 어두워지기 전까지 뭐 60대, 70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죠.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고맙고, 지금 내가 3시에 5시 사이니까, 어두워지기까지 조금 여유가 있죠. 자, 고맙다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고맙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볼수 있습니다.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우리 야구는 9회 말부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9회 말 도하부터죠. 자, 한 번은 뭔가 새로운 것이 오겠다라는 기대감이죠. 자,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죠. 한 번은 허락하시려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자,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어떤 일,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됩니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자, 겨울은 지금이 겨울인데요. 올 겨울은 상당히 지금 따뜻하지요. 겨울은 삶의 끝자락입니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의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러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자, 삶의 끝자락. 이 부분은 이런 뜻이겠죠. 삶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때도 숲은, 자, 모두 이제 물이, 얼음이 녹아서, 틈 잠겨 있는데, 숲은 내 젊은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아마 자신의 삶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숲이 나를 내치지 않는 어떤 근거가 또 뒤에 또 나오겠죠. 지난 봄과 여름. 자,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에 얼마나 험했는지,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숲이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시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숲이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삶에 대한 긍정적 선착.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뭐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요.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이것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고, 아, 나한테 이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상당히 우리한테 결과가 다르겠죠. 여러분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다. 자, 지금 내가 50대지만, 세상의 어떤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삶을 바탕으로 한 번쯤은 더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삶을 성찰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현재 화자의 시간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 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자유로운 형식이고요. 개인의 감정을 담았죠. 성격은 고백적이고 또 성찰적이죠. 성찰은 살펴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징은 인생의 흐름을 시간으로 표현했죠. 삶에 대한 긍정적 성찰이 드러납니다. 자, 주제는 역시 삶에 대한 긍정적 성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긍정의 자세를 가진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시에서 인생의 흐름을 비유한 대상은, 예, 시간이죠. 자, 그리고 방황과 시련을 견뎌내고, 맞이한 시간을 의미하는 식구를 찾아 쓰시오. 자, 이런 부분이죠. 3시에서 5시 사이. 자, 내가 지금 한참 열심히 살았던 시간은 지났지 않습니까? 지나고, 자, 지금 3시에 5시 사이에 왔지만 나는 불안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자, 힘들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